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오늘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엔진톱의 점화 코일 간극 조절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인 것 같아요. 엔진톱의 점화 코일 간극 조정은 자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자주 할 일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시동이 안 걸려. 근데 점화 플러그가 잘못됐나 확인을 해봤는데 전기가 잘안 튀어. 요럴 때 점화 코일의 간극을 한번 조정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금속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녹이 쓸어 있거나 아니면 먼지때 같은 이물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으면은 이제 그 전기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점화 코일 자체가 쉽게 고장 나는 부품은 아닌데 점화 코일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간극 조정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점화 코일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점화를 시키는 코일이에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엔진톱에는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데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엔진이 구동하면서 플라이휠이 회전을 해요. 플라이휠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조그마한 이제 자석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자석과 점화 코일이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마찰이 아니라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비켜나가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자석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엔진이 회전하는 것만큼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팍팍팍팍 튀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해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게 점화 코일이에요. 자,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점화 코일이 어떻게 간극 조절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엔진톱에 몸체가 있어요. 자, 점화 코일이 무엇이냐? 자,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요. 뚜껑을 열어서 보면, 자, 여기 엔진의 머리 부분에 점화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죠. 점화 플러그에 요 시커먼 고무 캡이 씌워져 있어요. 이게 플러그 캡이고, 자, 이거 연결된 거, 이게 점화 코일이에요. 요거 연결된 부분이 점화 코일.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점화 플러그를 한번 빼볼게요. 자, 시동이 안 걸린다면, 이제 뭐 다른 부분, 다른 뭐 연료 필터라든지, 뭐 초크 조절, 스위치 조절, 요런 걸로 인해서 시동이 왜안 걸리는지 확인해 볼수 있지만, 요런 점화 플러그가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전기가 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점화 플러그를 요렇게 끼우고요. 분리한 상태로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 요렇게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금속 엔진 헤드 부분에 이렇게 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자, 지금 잘안 보이나? 자, 불꽃이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불꽃이 튀는 게 보이죠? 요 끝에서. 자, 이렇게 불꽃이 튀어요. 지금은 이렇게 확인했을 때 여기서 불꽃이 튀는데 만약에 불꽃이 안 튄다 했을 때요 점화 플러그를 새 걸로 교환을 해보세요. 새 걸로 교환을 했는데도 불꽃이 안 튄다. 그러면 이제 요 점화 코일의 간극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화 코일의 간극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스타칭 있죠? 스타칭 요 커버를 분리를 해야 돼요. 자, 저는 미리 좀 해놔서 이제 볼트 하나만 풀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스타칭 커버 분리했어요. 자, 요렇게 또 커버가 있죠. 자, 요렇게 요것도 일단 분리를 합니다. 전선이 끊어지지 않게 살살 달아야 돼요. 자, 이렇게 빼면은, 자, 요렇게
요 코일을 한번 점화 플러그에 연결된 요 코일을 요렇게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시커먼 뭉치가 하나 보여요. 시커먼 뭉치. 요거. 요게 점화 코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고정 볼트가 하나 있거든요. 요 볼트를 풀어주는 거예요. 요 볼트를 다 풀지 말고 살짝만 풀어도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얘가 이렇게 좀 간격이 움직일 수 있게. 볼트가 두 군데 있거든요. 자. 여기 뒤에 숨어 있는 볼트도 살짝만 풀면 돼요. 살짝만 풀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일 수 있게 요 정도만 풀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플라이휠이에요. 요 플라이휠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이에요. 자석. 요렇게 보시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자석이 매달려 있어요. 자석이 다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반대편에는 자석이 없고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두 포인트로 자석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두 포인트. 이 자석하고 여기 이 자석하고 이 점화 코일.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 자석과 요 점화 코일이 맞닿는 거예요. 요 닿는 부분이 이제 이물질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 이제 녹슬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기 도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전기 자기장이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요럴 때 요런 명암 하나가 필요해요. 요거 예초기 점화 코일 간격 조절하는 거 제가 영상 올린 거 있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명암을 요렇게 반으로 자르고요. 길쭉하게. 길쭉하게 반으로 자르고, 요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자. 자, 요 사이에다가, 요 잘란, 이렇게 잘라낸 명암을 끼워주시고, 그리고 요 플라이휠을 요렇게, 자석 부분이 요 점화 코일과 맞닿게 요렇게 하세요. 요러고서 요 아까 풀른 볼트 있죠? 여기랑 요 뒤에 볼트 두 개 풀른 거 요렇게 명암을 사이에 자석에 맞닿게 해놓고서 요거를 다시 조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단단하게 조여주고 뒤에 것도 요거 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조여가지고 볼트 망가지면은 고정이 안 되겠죠. 요 엔진 몸체는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 적당한 힘으로. 자, 요렇게 조였으면 이제 명암을 다시 빼주시고 이렇게 자석을 반대편으로 뺀 다음에 자석 부분을 반대편으로 뺀 다음에 명암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러면 간극 조절 끝. 자, 요거 풀러낸 거 다시 끼워주고. 이렇게 하고 전기가 통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플러그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스타칭을 조립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선을 다시 원래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중간에 선이 어디가 찝히거나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선 정리를 해주고. 플러그에 전기가 잘 통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이 튀죠? 자, 불꽃이 튀어요. 자, 요렇게 시동줄을 당겨도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튀지 않을 때, 그렇죠? 다른 거 다 해봤어. 시동이 왜 안 걸리나 다른 거 다 확인해보고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튀나 안 튀나 확인을 해봤는데 불꽃이 안 튈 경우 요럴 때 이렇게 점화 코일 간극 조정을 해보면 좋습니다. 간극 조정을 했는데도 불꽃이 안 튀어 점화 코일이 고장났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점화 플러그 새거 놓고 점화 간극 조절 했는데 당연히 스위치는 온 위치여야 되겠죠. 스위치 온오프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온 위치에 놔야지 전기가 튀겨요. 스위치 온 확인하고 점화 플러그 새 걸로 교체를 했고 점화 코일 간극 조정을 이렇게 명암 요런 명암 쪼가리 하나로 간극 조정을 했는데도 불꽃이 잘 안 튀어. 그러면 점화 코일이 고장났을 확률이 좀 있는 거고요. 요렇게 단순 여기 쉽게 고장 나는 부품은 아니에요. 이런 증상이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극 조절을 해서 이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튀겨주는 요 작용을 자가 정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먼지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껴요. 먼지대도 청소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녹슬었다. 오래돼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래서 막 녹슬어 있다 그러면은 WD 같은 거 윤활제 좀 뿌려주시고 칫솔 같은 걸로 빡빡빡빡 해서 그 녹슨 거 조금 지워주시고 그러고서 간극 조절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제가 엄청난 전문가, 엄청난 기술자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지식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